어쩌면 지금이 이 보수적인 교육시장의 향후 100년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안녕하세요. 루이드의 공동창업자이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는 허재유입니다. 저는 창업자들 중에 마지막 멤버로 합류했습니다. 당시에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막연하게 뭔가 더 재밌는 걸 하고 싶다 싶을 때쯤 대표님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. 내가 기술로 교육의 불편함을 없애겠다는 꿈이 있는데 이 비전의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핵심이다. 이게 진짜 현실 가능한 건지 테스트해주고 만들어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 말을 하는 태도가 저를 설득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비전에 대한 엄청난 확신이 보였어요. 현실적으로 뭐 할까 했을 때 그 시작이 산타였어요. 기존의 문제집에서 몇천 개 풀고 비싼 돈 주고 학원 다니고 몇십 시간씩 인강을 보는 시간을 아껴줄 수 있겠다. 그 시간에 더 중요한 거 하게 해주자는 의미에서 이 세상의 문제집과 학원을 다 없애보자는 비전을 세웠었어요. 근데 AI를 개발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처음에는 무료 앱으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모든 기획과 개발을 최대한 많은 데이터 수집에 최적화했습니다. 솔직히 의뢰할 때 조금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. 사용자들이 보이지도 않는 AI를 믿고 그 가치를 느낄 수 있을까? 그게 과연 돈을 낼 만큼일까? 근데 처음 결제 기능을 붙이고 나서 2초 만에 첫 결제가 뜨고 거의 5초마다 결제가 계속 뜨는 걸 보고 아, 우리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싶더라고요. 그렇게 정식 출시하고 나서 2년 만에 누적 사용자가 1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. 말 그대로 비전이 현실화된 거죠. 이건 시작에 불과할 뿐이고 우리의 시장은 토익이 아니라 교육 전체,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다. 훨씬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을 거란 자신감, 용기 그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. 저는 어쩌면 모든 학생이 모든 과목에서 1:1 교육을 받는 게 궁극적인 비전이 아닐까 싶어요. 자기가 필요로 하는 순간에 정확한 필요한 도움을 언제나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최근에 산타에서 개발을 한 게 ChatGPT를 붙여서 언제든지 사용자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. 영어 학습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ChatGPT에게 물어봤을 때랑 답변의 질이 확연히 달라요. 지금은 작은 기능으로 테스트해보고 있지만 그런 미래에 한 발짝은 가까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. 교육은 굉장히 변화가 느린 도메인이고 저는 늘 산업의 저항과 부딪혀가며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. 그런데 코로나가 판을 한번 흔들고 이제는 ChatGPT, LLM 시대가 오면서 AI가 할 수 있는 게 급격히 많아졌죠.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것들을 훨씬 빨리 실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거예요. 어쩌면 지금이 이 보수적인 교육시장의 향후 100년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예전에 퇴사하셨다가 다시 루이드에 재입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. 최근 1년간 한 4분 정도 돌아오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큰 비전이 그려졌다는 거예요. 그런 면에서 언제나 이정표로 삼을 수 있고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아 멀지만 그래서 너무 하고 싶게 만드는 정도의 큰 비전이 있다는 게 루이드의 매력인 것 같아요. 저는 이 물결을 타고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. 단순히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코드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걸 보고 싶은 분들, 비전을 같이 리얼리티로 만들어 보실 분들과 함께 아직 세상이 겪어보지 못한 교육의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.